머리를 매셨죠? 여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와우! Oh my goodness! That's a big one! Bread. 과일 맛이나요? The lonely goat herd lay, lay, boogaloo.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름 알프스. 지금 푸른 알프스를 만나러 갑니다. 이게 저 밑에서 우악 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 힘이 느껴져요. 이제껏 여러분이 몰랐던 진짜 알프스. What to do it for girl and goat lay, lay, lay. 음악과 함께라서 즐겁고 산과 함께라서 행복한 사람들. 알프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뒷마당. 그게 참 아름답네요. 그림 같은 풍경을 넘어 알프스의 삶과 사람 속으로 저와 함께 진짜 알프스로 떠나보실래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13시간 정도. 오스트리아는 중앙 유럽 알프스 산맥에 자리한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오스트리아 그 첫 여정은 음악의 도시 살츠부르크입니다. 알프스 하면 스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오스트리아 역시 알프스의 절경을 만나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나라입니다. 살츠부르크는 고색창연한 중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된 멋진 도시인데요. 무엇보다 모차르트의 고향으로 유명하죠. 옛 건축물이 즐비한 거리를 걷고 있으면 마치 중세로 되돌아간 기분인데요. 이 마차부터가 그렇죠? 우리만 말을 피해야 될 것 같아. 살츠부르크 도시, 마을은 저희 클래식 음악인들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데인데요. 그 모차르트의 고향. 정말 거장이잖아요.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이름은 모두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음악가. 살츠부르크 중앙광장에도 그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수많은 명곡을 남긴 천재 음악가죠.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그런 음악에서 느끼는 제 스타일도 그렇고 저도 밑둥을 제일 중요시 하는데 모차르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밑둥을 잘 깔아놓고 그 위에서 그냥 혼자 막 광기 부리는 그런 음악.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지금 그냥 8분 음표로 계속 달렸던.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연주를 했고 아시잖아요. 자, 잠깐. 음악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모차르트를 빼고는 살츠부르크를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그는 이 도시의 자부심입니다. 지나갈 뻔했어요. 모차르트 생각. 조금은 평범해 보이는 이 노란색 건물에서 천재 음악가가 탄생했네요. 진짜 몇 억만 분의 일이잖아요. 어떤 한 인간이 태어난다라는 게. 근데 우리는 그 몇 억만 분의 일의 운으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모차르트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으면 못 들었을 거잖아요. 모차르트는 이제 살츠부르크의 최고의 관광 상품. 거리 곳곳 그의 얼굴이 가득합니다. 모차르트 초콜릿은 꼭 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 많다. 살츠부르크 여행의 최고 인기 기념품 모차르트 초콜릿입니다. 역시 다 모차르트로 포장된 이거. 그 파란색이 있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거는 맛이 다른지는 제가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저도 여느 관광객들처럼 선물로 모차르트 초콜릿을 샀습니다. 제 주변엔 음악가들이 많으니 다들 좋아하겠죠? Thank you. Thank you. 마르스팬 전통 거를 한번. 모차르트의 초콜릿 안에 그냥 초콜릿이에요. 마르시팬 초콜릿도 맛있고 마르시팬 안 먹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나이스. 다 먹을게요. 모차르트의 도시에 음악이 빠질 순 없죠. 거리 버스킹의 브라스 밴드라니요. 여기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겐 아주 익숙한 곡이랍니다. 이쪽 지역 다 아는 곡들인가 봐요. 야, 야, 사실 그라스도 시카야 엄마. This is klingt wie Heimat. Also ich kenne es jetzt nicht unmittelbar, aber es ist also eine bekannte Melodie. 그 이쪽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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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리듬이 다르거든요. 거의 저 이거 흉내를 못 내요 그 리듬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 따라담딴 따라담딴따 이런 거가 디라담땀 디라담땀 이 느낌이 달라요. 박자가 달라. 그 이 메트로놈 안에 안 들어가요. 딱 한국 음계랑 비슷해. 뭐 국거리도 왜 뭐 당당당당당 이렇게 딱 궁 이게 아니잖아요. 딱 이 강약이 다 있고 이 호흡하는 게 있고 이런데. 네. 나라마다 저마다의 리듬과 호흡을 가진 음악이 있다는 건 참 멋진 일. 모차르트 광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음악단 같습니다. 그 유네스코로 이렇게 잘 보존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 규칙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간판들 보는 재미가 있어요. 뭐 어떤 거는 글씨가 없어서 이거는 뭐 하는 집인가 맞춰보는 재미도 있고. 우산 간판이 너무 예뻐서 가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우산을 파시는 것 같은데. 이 우산 가게는 살츠부르크와 역사를 함께 해온 유서 깊은 가게입니다. 우산이 일단 색감이 제가 지금 안 펴봐도 볼 때 너무 예뻐요. 맞춰보세요. 요거. 100유로? 350.
요거는 350인데 이 한복 한복 우산은 얼마일까요? 어머. 오, 저는 이 색이 왠지 마음에 들어요. 커버도 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아, 느낌이 다르다. 이게 무게가 이거 그냥 우산 아니에요. 손잡이부터 묵직하고 이음새 하나하나가 정교합니다. 이게 근데 이 안에 이것도 다 약간 수작업인 것처럼 여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알겠어. 만져보니까 알겠어. 선생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님 따라가요. 우리 반 계속 빨리 쫓아오셔야 돼.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봤는데 그냥 따라와요. 그냥 빨리 가셔야 돼. 빨리 따라와요. 이분이 바로 우산 명인. 작업실은 가게 뒤편에 따로 있습니다. 와우. 뼈대. 와우. All these beautiful canes or sticks. Mm-hmm. What kind of wood do you use? Different wood. All different? All different. 15, 20 different. Does it have to? Cherry, oak. It's always the same. Yeah, this is one piece, and you can walk with the umbrella. Oh, you know? Very strong. Yes, very strong. Yes, and different wood, and the material. And this is all made with hand. Our one is done. One is mini. 거의 주문 제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나무를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Offer and taschen und so. But the all umbrella is always inside is the name. And the number for the umbrella. And then he's here with the name for the customer. 아, 이건 내 우산이야. 어느새 어디에 가도 우리 우산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이거는 찾을 수 있어. 아. So how long have you been making umbrellas? 1903 is beginning for the company. Ah, and your father also? Yes, my grandfather and my great-grandfather is starting. Oh. 121년 동안 우산을 대대로 만들어 온 집. 그러니까 고유 번호를 새길 수 있어요. 오. 1909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위한 우산. 그래서 좋은 직장도 관두고 기꺼이 가업을 물려받았답니다. Very easy. Yeah. 근데 되게 두꺼워요. Very, very different from average. Yeah. 아. The fabric is from Milano, near from Milano. 우산 하나에도 이렇게 공을 들일 수가 있군요. 그리고 왜 또 그게 밀라네? Oh, it's big. It's big size. And it's raining. Yes. And among all the umbrellas, you know that one's mine. Yes. Okay. We see this. Yeah. 500 meters. You see, that's mine. Yes. Yes. I'm glad you restarted your grandfather's business because they're gorgeous. Thank you so much. Okay. Thank you. 이번엔 옷가게입니다. 그냥 옷은 아니고요. Hello. Hello. Hi. Hello, Scott. This is a clothes shop. Yes. Abs 소녀 하이디가 입던 옷을 기억하시죠? 그 옷들이 오스트리아 전통 의상입니다. Ist ja Oberösterreich und das ist eine Anna Blochel. Der Erzherzog Johann hat eine bürgerliche geheiratet und die hat in sowas geheiratet. Also das ist eine Original Anna Blochel Trachtburg. Ja. Salzburg traditional clothing. Yes. Wird alles mit der Hand gemacht. Mm-hmm. Das ist mit Stickereien. 1000 euro. Yeah. 이거 하나에 3000 유로 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정말 그 왜 기모노도 그렇고 그 저기 아랍 그 전통 의상도 그렇고 그 전통으로 들어 한복도 저희가 하나씩 하는 한복들이 있잖아요. 이거 손 들어가는 거. 이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
와, 이거는 대단하다. 이 음색 하나하나가 정교합니다. Und wenn in der Schwangerschaft der Busen ja wächst, dann geht ja alles nach oben weg. 아니, 이거 안 입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궁금한 거야. Ja, schauen wir es uns an. Wir gehen zurück in die Kabine. 감독님 나가 계시죠? 너무 섹시할 수 있으니까. Schaut gut aus. La pa pa la pa pa ra. Austrian? Yeah. 숨을 조금 아껴야 돼요. 숨으면 숨을 밑으로 쉬어야 돼. 복 쉬고. 오케이. Yeah. Also, es gibt schon Muster. Aber schauen Sie, was das für eine gute Figur macht. Das macht so richtig schöne Figur. Ja. 제 취향은 아니지만 뭐 어때요? 나같이 하는 일을 해보는 게 또 여행의 재미죠. I like this. Yes. Yeah. 이리저리 가게들을 구경하다 보니 출출해지는데요. 오스트리아는 또 이런저런 디저트들로 유명하죠. 저도 유명하다는 디저트 맛집을 물어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 디저트를 먹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는요. 오, 여기에 제일 유명한 수플레. 오, 오케이. Excuse me. It's Salzburger Nockerl. Salzburger Nockerl. Nockerl. There is a song from Peter Alexander. It's a famous Austrian actist and singer. Salzburger Nockerl, Salzburger Nockerl, sind so süß wie ein Kuss. I don't know. Far on. So. 따로 노래도 있다는 수플레. 푹신푹신한 것이 구름 같죠? 달달한 것에 또 달달한 것을 얻는데요. 그렇죠. 디저트는 이래야죠.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Enjoy. 이 공기 들어간 거. 이 가벼운 거. 맛이 궁금하시죠? 되게 부담 없이 먹는 맛있는 수플레 디저트. 입 닫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기예요, 공기. 먹는 순간 사르르 입에서 녹는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건가 봅니다. 눈도 귀도 입도 즐거웠던 하루입니다. 살츠부르크 하면 모차르트만큼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아직도 사랑받는 클래식 뮤지컬이 있죠. 뮤지컬 대표 작품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촬영지인데요. 토가 있어요. 저도 오늘 갈 거예요. 황금 시대 가장 유명했던 뮤지컬 작품. Hello. 옷차림부터 범상찬은 오늘의 가이드입니다. Well, we could start at the very beginning. A very good place to start.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Colleen. I'd like to take you first now into, we have here the Mirabel Palace. Mirabel means beautiful view. Let's come this way. 가볼게요.
사운드 오브 뮤직 투어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미라벨 궁전. 정원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영화에서 봐서일까요? 처음 왔는데 정원이 왠지 익숙해 보입니다. Mirabel Gardens, so this is where they filmed lots of the scenes from Do Re Mi. Right at the steps here, this is where Julie Andrews and the children marched up the steps singing a note for each step as they came up. So, a needle-pulling friend, la, a note to follow, so, tea, a drink with jam and bread, that will bring us back to dawn. Now, children. Yeah, that was good. Excellent. Oh.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장소를 찾아가 보는데요. And one of them, this one here, was featured in The Sound of Music. When the children were, it was again in Do Re Mi, they weaved in and out of each other at the front, and they patted him on the head as they went past. I do remember. Yeah. 지나갈 때 얘 머리를 툭 치고 가는 거 기억나요. I mean, even still today, 60 years later, more than 300,000 people come to Salzburg every year only because of Sound of Music. Okay, so we have Mozart here, though. Yeah, don't tell the local people that's more than Mozart. Maybe. 여행이 끝나고도 오래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있죠. 저에게는 빗속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투어의 마지막은 살츠부르크 성인데요. 요새 를 보러 꼭대기까지 가요. 아마 살츠부르크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지 않을까. 요새 역할도 했던 곳이라 살츠부르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저 안 어딘가에 유럽 귀족이 살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수백 년이 흘렀어도 성은 아직 그 모습 그대로 살츠부르크를 지키며 서 있습니다. 그냥 너무 살츠부르크는 밑에서도 아기자기하고 예뻤고 되게 아늑한 느낌이고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So of course we have all the mountains around and something that's very well known in Austria is the little flower that grows only up on the highest mountains. Edelweiss. Yes. Just like Captain von Trapp sang. Yeah. Edelweiss, Edelweiss,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도시를 즐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도 좋고 맛집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살츠부르크에서는 음악을 따라 다녀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저는 음악의 도시 살츠부르크를 떠나 알프스의 도시 인스부르크로 향합니다. 인스부르크는 알프스의 관문과 같은 도시입니다. 티롤주의 주도이기도 하죠. 티롤주는 오스트리아 서부, 알프스 산간지대에 자리한 지역입니다. 인스부르크의 첫 인상은 깔끔하고 아기자기합니다.
인스브루크는 인 강, 브루크 브릿지 옆에 놓여 있는 이쁜 도시인데 사실 알프스를 가는 길의 어떤 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프스를 가려면 여기를 꼭 두르고 간다라고 합니다. 돌로 만든 개선문으로 들어서면 역시 중세 느낌이 물씬 나는 시대가 나오는데요. 인스브루크 시내에서 놓치지 말고 챙겨봐야 할 건 이겁니다. 황금 지붕. 찾았어요. 예뻐요. 되게 특이하네요. 15세기에 그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참 큰 영향을 미쳤던 막시밀리안 1세가 이 인스브루크를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면서 백성들과의 일을 내려다보기 위해서 저거를 덧붙인 거예요. 이게 정말 황금인가? 저처럼 그게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건 도금한 구리 타일입니다. 황금 지붕과 더불어 인스브루크의 또 다른 랜드마크인 시계탑. So this is for the tower. And how many stairs? 150개. 10개씩 15층. Okay, we try. All right. Thank you. 오, 그래도 올라가보고 싶어요. Okay, come on, we try. 예배당의 종탑이나 시계탑은 보통 이렇게 나선형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좀 어질어질해지기도 하죠. Oh my goodness. We're here. Look at. 잠깐만. 올라온 만큼의 오. 높이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오케이. 밑에까지 방금 한 번에 다 보였어요. 아, 진짜. 알프스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냥 그림 펼쳐놓은 것처럼. 와, it's beautiful. 고생 끝에 낙이 온다죠? 여기에선 고생 끝에 절경이 옵니다. 손에 잡힐 듯 선명한 알프스입니다. 저 위가 너무 궁금해서 올라가고 싶네요. 정말 양옆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1cm, 2cm에서 걷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넘어가면 딴 나라일 것 같고. 눈으로 바라보는 알프스도 좋지만 직접 그 속으로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인스브루크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알프스 꼭대기까지 갈 거예요. 조금 기대되고요. 알프스는 처음이고 근데 그냥 이 도시에서 사방으로 이 알프스의 꼭대기가 보이는데 정말 가고 싶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려고요. 처음이라 가이드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Hi. Are you Anna? Yeah, I'm Anna. And you're Lucas? Yeah. All right, nice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Anna. So you're going to take me up the mountain? Yeah, we got the cable car. All right. Okay. All right. So, this way. Let's go. 자, 이제 출발입니다. 알프스로 가는데 왜 지하로 가냐고요? 산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죠. 솔직히 말하면 좀 안심이 됐습니다. 방금 시계탑에 올라갔다 온 터라 또 등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시내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몇 개 정류장을 거쳐 해발 2,000m가 넘는 전망대까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광도 압도적입니다.
종착지는 하플레칼 전망대입니다. 해발 2,000m를 이렇게 편히 오다니요? You come here often. Yeah. Also in my breaks after work or after university. For slow down and also enjoy the sunset and sunrise sometimes. Also in the university, it's normal that you go with your hiking clothes or even in winter with your ski equipment into the university. And when there's a break or when the university is over, you just go there and within 20 minutes you're up here and go for skiing or hiking. 이게 멋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일 끝내고 잠시 올 때도 있고 여기 일출 일몰 보러 올 때도 있고 그냥 일상이야. 공원에 산책 가듯 편하게 알프스를 즐기는 인스브룩 사람들. 이보다 큰 축복이 있을까요? 정상에서의 풍경은 또 다릅니다. Still amazing. Welcome to the top of Innsbruck. Wow. 이게 저 밑에서 우악 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 힘이 느껴져요. 칼로 벤 것처럼 날카롭게 솟아있는 봉우리에는 푸른 초원과 순백의 만년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능선에서 능선으로 이어지는 선들이 하나의 음악 선율처럼 느껴집니다. 등반객 중에는 가족이 함께 온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Hallo. Hallo. Tja. Unsere kleine Tochter ist 5 Monate jetzt. Nur 5 Monate, aber sehr schöner Ausflug. Sehr schöne Aussicht. Ja. Thank you. Na, so was. Kann sie leider machen. 동네 뒷산처럼 반려견과 산책 나온 주민도 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프스, 자연, 그리고 이분들이 이 산을 대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뒷마당. 그게 참 아름답네요. 왜 산에만 오면 배가 고파질까요? 힘들게 등산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We can order. Yes, yes. You're a good-looking man. Come. Thank you. Be on television. Hi, television. Yes. Hostess Knödel. 산에선 또 같이 먹어야 제맛이죠. Yes. Yes. Thank you. I have a question for you. Yes. Why do you work here? It's too good to be working. Yeah. Every day. Yeah. This is my view actually that I see every day. This is. But when I'm done with my work, it's cool to chill out, to relax. It's really nice. Yeah. Thank you.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음식은 이곳 토박이인 루카스와 안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Thank you. This is traditional Tyrolean. 되게 맛있어요. 이게 파스타도 아니고 치즈로 만든 파스타인데 상상한 대로 그 맛이에요. 되게 맛있어. 이거 하이킹하고 먹으면 진짜 딱 영양분 될 것 같은. Mahlzeit. That means enjoy. Mahlzeit. Mahlzeit. 두 사람은 자신을 티롤인이라 불렀는데요. In den Tiroler Bergen. 그들만의 문화와 삶에 대해 자부심이 엄청나다는 티롤인.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1월의 삶이란 대체 어떤 걸까요? 제 친구 루카스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이 그 farm을 해요. 그래서 소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리고 또 민박을 한다네요. 인스브룩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작은 산촌 마을. 이곳에 제 친구의 집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갈 예정입니다. Very nice. 창 너머로 숲이 보이는 멋진 방입니다. 숲속. 저쪽이 너무 예뻐요. This is beautiful. This is your place. Ich bin hier hergezogen, hier geheiratet.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소나 양, 가축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알파카도 있네요. 그림 같은 풍경이란 말이 있죠? 정말 어디 그림에서나 볼 것 같은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제 친구 기억하시죠? 가이드였던 루카스입니다. 아, it means come to me. 에이야. 소들이 진짜 오네요. That's a different breed. Yeah. From you know, from England. Yeah. Scottish Highlands. Yeah, the Scottish Highlanders. He's called Max. Hi Max. 소들은 자유롭게 초원에 방목해 키웁니다. Six kilometers this way and five kilometers this way, and sometimes they are in the woods, and so you can't find them without the bells. Yeah, they're big. Yeah. 좁은 우리 대신 드넓은 초원을 활보하는 소들. 그래서일까요? 피로의 동물들은 뭔가 더 편안해 보입니다. 에서 루카스의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숲에 다녀오는 길이라네요. 스팸생. 예. 피판. 아. 게녹. 샨트럴스. 피팔링에. 피팔링 인 저먼. 유럽에서 많이 나는 꾀꼬리 버섯입니다. 에흐나말. 에흐나말. 아시트 나투어노. Yeah. Oh my gosh. So much. Yeah, you eat them today in the evening together with the meal. Great. Yeah. Fresh picked. Best. 어느덧 해가 뉘엿하게 지는데요. 이제 티롤식으로 저녁을 먹어야죠. This is your kitchen. Yeah, this is our kitchen. Yeah. And my brother is the cook. Hello. Hey.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Colleen. Clements. Okay. Today we will cook a very special meat for our area. It's a deer. Uh-huh. Clements shot the deer too. Okay. 직접 잡은 사슴고기라니 어떤 맛일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Yeah. One. 저는 여행지에서 요리 배우는 걸 즐기는 편입니다. Very hard. 과정부터 함께하면 음식의 맛뿐 아니라 스토리도 함께 알 수 있죠. 벌 주는 것 같아 지금. 조금 되직하게 나온 반죽을 작은 체에 통과시켜 알갱이로 익힙니다. 강원도 올챙이 국수 비슷하죠?
주방장은 버섯 요리와 함께 사슴고기 스튜를 끓여내고요. 그렇게 오늘의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모두 가족들이 직접 잡거나 따온 신선한 재료로 만든 요리입니다. Good appetit. Bon appetit. 아버지가 산에서 갓 오늘 따온 chanterelle mushroom. I know this tastes so well, the chanterelle mushroom. Freshly hunted deer. I didn't even chew it. Yeah. I was like, where is it? Wow. 입안에 그 이 야채랑 넣었더니 뭐가 뭔지 분간한 것 같게 그냥 후루룩 사라져 버리네. 깜짝 놀랐어요. Especially if you were out all day hiking, all day on the mountain, if you burned a lot of calories. Just the perfect combination of food. I really mean it. Yeah, thank you very much. We appreciate it. 사냥과 채집, 자신의 힘으로 직접 자연 속 삶을 꾸려가는 것. 티롤의 삶이란 이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쨍한 햇살과 눈이 시리게 푸른 하늘이 제가 알프스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유독 트레킹족들이 눈에 많이 띄죠. 오늘은 루카스와 함께 근처 호숫가로 트레킹을 왔습니다. 빙하물이 고여 만들어졌다는 호수는 고운 옥빛입니다. 놀라운 건 호수가 만들어진 배경인데요. This dam and this lake was built to make electricity, and the water here is mainly of glaciers and partly of rainwater. You see plant and you see, you know, machines. I didn't see anything. That was the goal, to build it, that it's mostly natural, and so we have no dam of concrete but of natural material, of rocks. Taken out of the lake, and the power plant is under the earth. 그 생각이 되게 고맙네요. 네. 사람을 위해서 한 거지만은 자연을 위해서도 이거를 같이 해주는 게 좀 리스펙트가 생깁니다 지금. 거대한 풍광을 마주하면 잊고 지내던 지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내가 보고 경탄한 이 풍광을 수백 년 뒤 사람들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멋진 알프스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남아있기를 바라봅니다. 위 올라오니까 또 다른데요? 완전 달라요. 고지대의 그 이 공기가 가벼운 거는 느껴져요. 조금. 네. 아니면 제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Do you feel the difference of the air thickness at all? You don't. No, actually not. Just, I feel it at beginning at about a vulture. It's a really rare vulture. Oh my god. Of the Alps. Look at that. 알프스를 찾아온 저를 환영이라도 하듯 수염수리가 멋지게 활강합니다. 수염수리는 가이드인 루카스도 쉽게 보지 못하는 새랍니다. 오 마이 굿니스. 오 마이 굿니스. I've seen only once, one a few years ago. You're with me. Second one, yeah. You're with me. I bring in animals. I am a shaman. I call in animals. That's gorgeous. 갑자기 나타난 수염수리가 저에게는 알프스의 선물 같습니다. Bearded vulture,
and it's the biggest bird of the Alps. Oh my goodness, that was a lucky. Tirol의 알프스는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와, 이렇게 평화로운 호수가 있어요. 동물들에도 사람에게도 모두 열려있는 삶의 공간. 물이 너무 맑아. 오. 차다. 오, 되게 차요. 그리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 알프스는 그들 모두를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아, mountain, the animals as you see before, and this is paradise. Villa, nice. 관광객들이 즐비한 알프스가 아닌 여기 잔디가 되게 폭신해가지고 화려한 만년설의 알프스가 아닌. Very comfortable. 있는 그대로 자연으로서의 알프스. 티롤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 알프스가 있습니다. 저 비엔나에 와 있어요. 비엔나 오스트리아. 저 기차 진짜 좋아해요. 어? 그만 소리 났잖아. 오, look, it's beautiful. Okay, off you go. This is so wonderful.